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땀이 많이 나고 또 입맛도 많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시던 분들도 사실은 운동하기 싫어지고 또 자극적인 음식도 찾게 되고 하면서 참 다이어트가 힘든 시기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여러분들 찬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청량류는 피하시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운동하시고 규칙적으로 식사하시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커피가 이제 식후에 드시는 건 상관없는데 빈속에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좋진 않아요. 우리 정경수님은 네. 몸이 너무 좋으세요. 살 빠지시면서 아마 몸이 더 튼튼해지신 것 같고요. 지금 수난도 사실은 잘 되고, 그래요? 네, 이 정도면은, 매부자와요? 네, 이 정도면 되게 좋으신 거고요. 약간 피로한 감은 있고 위장도 살짝 안 좋은데 그래도 다이어트 하시기 전보다 지금이 몸 신진대사도 되게 원활하고 굉장히 많이 좋아지셨어요. 다행이에요. 다이어트 하시길 너무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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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처음 운동을 접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저희 체육관에 처음 오시는 분이면은 보통 이제 스쿼트부터 시작합니다. 엉덩이가 임파선이 분포했고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에 관련되는 기관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를 맨 처음 발동을 걸어놔야지 그다음 나머지 운동들도 순조로울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운동한다는 거는 이제 뭐 워밍업을 한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름철에 기온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워밍업이 대체로 쉽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중반부에 오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운동 성과가 나오게 되고 또뭐 시기로 인해서 어느 정도 그 결과를 만들어냈을 텐데 그게 지방량과 근육량의 관계일 겁니다. 네, 우선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좀 많이 홀쭉해지시고, 라인이 더 예뻐지시고, 또 피부도 좋아져 보이시고, 얼굴선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반가웠습니다. 초반에는 체중 변화가 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후반에 가면서는 체중보다는 근육량이 많아지면서 지방이 조절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프상보다는 인바디나 이런 체성분 측정을 하면 더 많은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에는 우선 일상적인 시간대가 좀 해가 길어지고 또 날씨도 더워지다 보니까 늦게까지 활동을 하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만남도 많아질 수도 있고 또 퇴근하고 또 시원한 맥주 한잔 생각날 수도 있고 또 밤에 더우면 잠을 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다이어트와는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경수님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도 그렇고 골고루 바람직하게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 아까 너무 반가웠어요. 네. 우선은 습관적으로 먹는 식생활에서 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 할 때는 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 다이어트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음식이 먹고 싶은 음식이 생각이 난다거나 정해진 음식이 먹고 싶어진다거나 아니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언가를 먹게 되는 상황은 가짜 배고픔이라고 기준을 잡으셔서 정말 배고플 때 식사하시는 생활 패턴,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허기 상태에서 오는 그런 배고픔은 간단하게 물을 한잔 드시거나 아니면 운동이나 산책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신 운동을 하시기 전에 심장에서 먼 부위부터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오는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목 스트레칭, 골반 넓이만큼 넓혀주시고,
자, 고개를 옆으로 넘겨주신데 이때 어깨가 올라오지 않게 쭉 내려서 자, 편하게 코로 숨 들이시고 입으로 내쉬고 자, 이 상태로 그대로 15초. 천천히 올라오시고 다시 한번 반대로. 자, 그다음에 가슴을 세워주시고 턱을 아래쪽으로 당기는 느낌으로 아래로 스트레치. 그대로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스트레치. 자,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옆구리 스트레치 해볼게요. 깍지 끼시고 위로 만세. 옆으로 쭉 늘려주시는데 이때 골반이 빠지지 않게 옆으로 쭉. 천천히 올라오셔서 다시 한번 내쉬고 반대로. 자, 그대로 올라오셨죠? 자, 다리 스트레치 해볼게요. 자, 우선은 골반 넓이 두 배로 넓혀주시고요. 자, 제가 하는 스트레칭은 외측 스트레칭이고요. 뒤꿈치를 옆으로 넓혀주셔서 그대로 허리를 핀 상태로 옆으로 쭉. 그대로 업. 자, 발 바꿔서 옆으로 틀어주시고 그대로 허리 아래로.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 오늘은 저기 타임은 인터벌 특이한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이제 온몸을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전신 운동 동작을 하나 엮어서 이렇게 운동을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스쿼트를 하셔야 되는데 프론트 스쿼트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희진 씨도 한 일단은 2.5kg 했다가 싱거우면은 5kg짜리 잡으세요. 5kg짜리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팔꿈치로 갈비뼈 앞에 놓고 이렇게 당겨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두근을 딱 당겨주시고 여기서 엉덩이로 뒤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발은 엉덩 골반 넓이도 괜찮고 어깨 넓이도 괜찮고 뭐 더 넓게 벌리시는 건 뭐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벌리고 엉덩이 뒤로 밀어내듯이 하면서 내려가면서 무릎을 쭉 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게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줘. 좋습니다. 중후반으로 이렇게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의연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 같으면 하나가 저기 동떨어지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아이고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 운동에 이제 뭐 오늘 했던 거에서 그나마 이제 그래서 어디를 좀 더 공략했냐 하면은 그 엉덩이하고 이 상하체를 연결시키는 뭐 이렇게 코어 그다음에 그 어깨 위쪽까지 이렇게 한 번에 다 예, 마무리 지은 그런 운동이 됩니다. 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근육들을 좀 긴장시켰기 때문에 요게 많이 이제 그 혹사시켰으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왜냐하면 복구시켜야 되기 때문에 성장호르몬 뭐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분비되겠죠. 이 나이 성장호르몬 맞으면 어려지겠죠. 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근육군들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동작을 할 텐데 아까 스쿼트 동작하고 비슷한데 열고 내려가서 이렇게 쭉 앉아서 최대한 많이 내리는 거예요. 한 발을 손 옆에 엉덩이를 발가락 세워 찍고 뒤로 엉덩이 내려주시고 돌려도 주시고 유연성이 좋으신 분은 발을 좀 더 올려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안 좋으니까 이 정도 하고 요 골반이 접은 쪽 반대쪽 골반이 여기 닿아야 돼요.
요걸 이렇게 눌러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뒷다리 뻗고 눌러서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자극받았던 엉덩이가 영향이 오죠? 아니 앞으로 오시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아니 요걸 이렇게 놓고 요 골반이 여기. 예, 예. 그리고 숙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엉덩이 근육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요게 요새 안 좋으시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지금 꾸여가지고. 예. 이렇게 요쪽 무릎이 수직으로, 요쪽 골반이 이렇게. 아. 엉덩이 근육이 긴장해 계신 거예요. 어? 시신도 여기서 요쪽 골반이 바닥에 닿게 이렇게 돌려서 눌러줘. 그러지 엉덩이가 조금 잠깐 긴장해서 잘 안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좀 이게 싱겁다 싶으면은 조금 전에 한 대로 이렇게 내리는 게 좀 쉽게 하는 거고 이렇게 올리면은 아주 강하게 좀 그 열어놓게 돼요. 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예, 동작은 스러스트라고 프론트 스쿼트랑 푸시 프레스를 그 결합한 동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체 시간 배율을 갖다가 타바타 방식으로 진행해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큰 운동량을 끌어냈습니다. 아, 여름철은 뭐 근력운동이나 모든 운동하기에 가장 최적의 계절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의할 점이라면은 굳이 꼬절하면 물 섭취를 좀 많이 하시는 거, 수분 섭취를 많이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겠고 운동은 더 열심히, 더 박진감 있게, 더 뭐 많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현재로서는 한 4kg 정도 몸무게가 감량이 됐고요. 뭐 살을 많이 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건강하게 빼고 싶어서 천천히 또 식단 조절하면서 그래서 지금 한 4kg 정도 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처음에는 체중 아침 전에 하고 자는 게 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지금 계속 그리고 있는데 생활이 된 것 같아요. 체중 전이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좀 많이 그래프 그리면서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기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저를 반성하게 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살이 많이 빠지긴 했는데 보통 남들이 말하는 몸보다는 얼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서 건강을 챙기면서 다이어트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을 챙기면서 다이어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식사가 좋은 식사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이제 식사를 대충 말씀드리면 그냥 맛이 없이 드셔야 돼요. 맛없게. 그리고 탄수화물보다는 그 단백질 좀 더 많이 드셔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먹는 평균을 보면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거든요. 저번에 추미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세 개 하얀 거, 그 흰쌀화, 밀가루, 현미밥, 설탕. 밥을 항상 백미밥, 흑미밥, 단밥. 현미가 이제 양을 두 배로 먹을 수 있어요. 소화가 좀 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양을 갖다가 처음에는 맨 처음에 아무것도 안 하던 상태에서는 단백질 양만 좀 넉넉하게 드셔도.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단식 효과가 있죠. 제가 신기한 거는요, 저희 아이가 스포츠센터 갤러리아 타이머를 다녔거든요. 그때 수영을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네. 5-6살 때 그걸 선민지에서 기억을 해요? 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움직임에 대한 기억이. 이거는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아까 스쿼트하고 뭐 이렇게 푸시프레스 하는 동작을 좀 구분해 설명드리고 그게 그 어떤 동작인가를 설명드렸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적응된 상태에서 하면 무게가 늘어났을 때가 이제 그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거를 엉덩이를 빼고 뒤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그 기술, 다시 자동적으로 무게가 지금 얕으니까 얕고 처음 하니까 기술 반복의 의미로서 이제 횟수를 많이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는 뭐 많이도 못해요. 그 무게가 많이 늘어나면.
네, 오랜만이에요.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살이 진짜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죠? 제일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힘들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거예요? 한 10살은 더 젊어 보이시는? 큰일났네. 시집 가야겠네. 그러잖아, 동안인데. 제2의 시집을. 동안. 다이어트가 일단 제2의 성형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정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 알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다짐 같은 거 한 말씀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요? 일단은 다이어트를 계속 꾸준히 하되 이제 식습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 건강 관리하면서 다이어트 하는 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그 다이어트 끝나도 복사해서 계속 체중을 잘 관리하면서 네. 계속할 작정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아름다움도 챙기시고 건강도 챙기시는 다이어트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다 함께 화이팅! 화이팅!